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거 저기 송엽곱하고 이거 지금 아메치스하고 지금 분갈이 합식해서 지금 흔들려고 지금 데리고 나왔죠? 송엽곱이 지금 한 몸이라 그냥 한몸다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엽곱하고 아메치스하고 지금 분갈이를 합식을 했는데 요거 지금 요 화분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요거 지금 요 하얀색 요 화분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여기도 이쁠 것 같아서 바꿨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배양토 요거 지금 깔만 깔고요. 배양토는 제가 미리 비벼놨습니다. 배양토는 항상 7대 3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요거 송엽고 먼저 넣겠습니다. 요거 한 몸이라 제가 반 정도만 할라 그랬는데 이게 한 몸이라 그냥 다 같이 넣겠습니다. 송엽국하고 아메치스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넣고요. 키를 좀 맞춰주세요. 집게거든요. 아예 묶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 소리? 이렇게 해서 송엽곱 먼저 넣고요. 아메치스는 요 앞에다가 잠깐 두 개만 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아메치스 그래서 송엽곡이랑 이렇게 해놓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쁘네요. 그래서 송엽곡하고 지금 아메치스 합식해서 이렇게 심습니다. 하얀 분에다가 심으면은 굉장히 이쁘네요. 색깔은 흰색은 아무거나 넣어도 이쁩니다. 다육이들은 흰색은 뭐든지 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송엽곡이 좀 키가 크면은 좀 예쁠 것 같습니다. 키가 좀 비슷해서 송엽곡 그다음에 아메치스 합식해서 제가 지금 심는 중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메치스하고 송엽곡 합식해서 한번 제가 지금 심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뭐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보라색하고 저거 초록색이 잘 어울립니다. 색깔이. 네. 그래서 그래서 꼭꼭 눌러서 뿌리를 흔들리지 않게 항상. 그래서 이렇게 송엽곡 그다음에 아메치스 제가 이렇게 합식해서 심고 있답니다. 그래서 흙을 좀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거 마무리는 그냥 소림마사로 복도 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소림마사로 복토합니다. 아메치스하고 이거 송엽곱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색깔이 보라색 빛하고 이 초록색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쁘죠? 그래서 좀 삐뚤긴 했어도 이제 송엽곡이 좀 자라면서 좀 자리 잡지 않을까요? 그래서 됐고요. 여기 이제 빈 공간은 이렇게 돌멩이 돌로 이렇게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예쁜가요? 이렇게 해서 송엽곡, 아메치스 지금 분갈이 이렇게 맞췄답니다. 아이 정말 이쁩니다. 뭐 항상 뭐 제가 해놓은 건 이쁘지만. 어쨌든 다육이 보는 저로서는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
요리해서 송엽국, 아메티스 지금 예쁘죠? 이렇게 해서 송엽국과 아메티스 제가 분갈이 맞췄답니다. 아, 정말 예쁘죠? 예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